이번 에피소드는 93번 Enemy Turret 그리고 Eitan Revision and Animation Branding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 길고 많은데 뭐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터릿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대공포. 그 배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요새에 하늘에 날아오는 비행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막 기관총 같은 걸 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터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튼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에이튼 리비전 개정판 애니메이션 뭐 등등 우리 같이 하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여기 있는 영상이고 마찬가지 슬핑 스크래처 영상이고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 분이냐니까 이게 9분 32초 정도에서 상당히 재밌는 로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어떤 고유한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언어나 다른 게임 툴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가 이 스크래치 코딩을 공부를 같이 한 지가 벌써 2년 정도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굳이 이제 지금쯤에는 여기 영상에 있던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지금쯤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귀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 할 만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영상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겠죠?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보완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봤다고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죠. 가운데 있는 게 얘가 털릿입니다. 대공포의 대공포. 그리고 얘가 우리의 로켓이죠. 로켓이 움직이면은 로켓을 따라서 우리 대공포가 그대로 방향을 틀으면서 조준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대공포가 컴퓨터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켓이 이 대공포를 피해갈 방법이 없죠. 그죠?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 투워즈 로켓 10, 로켓 10 이렇게 로테이터 트레이트 하게 되면은 도저히 로켓 10이 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트에서 0.1초 정도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포에버 문장이 있어 돌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공포가 시간 인터벌을 0.1초 정도 늦게 0.1초 정도의 인터벌 간격을 두고 우리 로켓을 따라오겠까. 그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0.1초라고 하는 이 렉이 보다시피 우리 로켓에도 똑같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여기 있는 요 내용인데 요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요 방식이죠. 끌고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전에 봤던 에이턴 엑스포지션 로켓십, 로켓십의 엑스포지션, 로켓십의 와이 포지션 이전과 똑같죠? 동일한데 이번에는 엑스 스피드와 와이 스피드 대신에 엑스포지션과 와이 포지션을 해서 각도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예전에 에이턴 쓴 거고. 그래서 트랫이 우리 로켓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앵글 마찬가지 영상에서는 이거 얘 위에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얘를 하나로 그냥 뭉쳐서 처리를 했는데 저는 따로 했습니다. 보기 좀 좋게 두 개를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한 겁니다.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더하기죠. 얘와 얘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앵글을 이렇게 바꿔주고 다음에 트레이드 앵글 다음에 레깅 앵글을 주고 있어요. 그죠? 레깅 앵글, 어셋 레깅 앵글이 빠졌네요.
여기다가 set lagging angle 있죠? lagging angle to 여기 바로 들어왔습니다. set lagging angle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last angle라고 헷갈렸어요. lagging angle을 이용을 해서 thread angle과 lagging angle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영상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잘 따라오고 있죠. 레깅 하면서 레깅 렉이라고 하는 것은 렉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 올라갈 때 렉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공포가 우리 로켓을 바라보는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한 바퀴 뺑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로켓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때 테렛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렇죠?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죠?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떼내고 이번에는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얘를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보다시피 전혀 렉이 안 걸리죠. 렉이란다. 360도 빙글빙글 도는 게 그런 현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것 때도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니까 그걸 지금 좀 제가 보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267, last angle이 267. 지금 thread angle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두 라인이에요. 여기 두 라인에서 thread angle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last angle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read angle을 설정하는 시점과 last angle을 설정하는 시점 사이에 요 간격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차에다가 그 간격에다 이 코드를 지금 넣은 겁니다. 그죠? 트레드 앵글은 설정되었지만 라스트 앵글은 아직 설정되기 전이에요. 거기에 이게 동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라스트 앵글은 뭐예요? 이 라스트 앵글은 지금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금 이 포에버 문장이니까 이 코드가 빙글빙글빙글 루프로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트레드 앵글을 설정하기 전에 라스트 앵글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시간차.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last angle과 thread angle은 이 thread angle이 last angle보다 나중에 설정된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set last angle 여기다 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코드를 뽑아서 last angle을 여기다 두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안 맞아요. 한번 이렇게 넣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차를 이용한 겁니다. 요렇게 둔 거예요. 요렇게 둬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라스트 앵글이 267이고 트레드 앵글이 마이너스 8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중값이고 이게 이전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레드 앵글은 마이너스 87, 라스트 앵글 267이면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숫자로. 그죠? 아래로 서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값을 267이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87이란 값과 비슷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비슷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뭐예요? 360을 더해놓는 겁니다. 36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67에 360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87과 같은 값 혹은 비슷한 값 혹은 약간 적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트레드 입장에서는 한 바퀴를 빙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 경우 아까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if 문장도 볼까요? 시간차도 중요한 겁니다. 트레드 앵글이 267이고 라스트 앵글이 마이너스 87이잖아요. 트레드 앵글이 나중에 만들어진 값이죠. 그죠? 이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값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로켓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값을 last angle을 이 값을 thread 지금의 thread angle 값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87을 267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플러스 360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60을 해준 거고 여기는 플러스 360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turret 앵글 값과 last 앵글 값이 같아지거나 비슷해지게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뺑돌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왜 여기는 마이너스 360이고 여기는 왜 플러스 360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는 위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며 그리고 왜 이 코드가 트렛 앵글을 값을 설정하고 그리고 라스트 앵글을 값을 설정하는 그 사이에 이 코드가 들어가는지 그 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트렛과 우리 저 로켓 사이의 움직임이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지만은 비슷하게 일치가 되죠. 완전하게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 로켓이 백발백중으로 총 맞아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터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코드면은 거의 이제 전문적인 게임 코드와 다름없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해하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아탄, 에이탄이죠? 에이탄을 여기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이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도 계산이 왜 이 각도가 나왔는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하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